당신은 점점점점. 제가 이 얘기가 정말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인데 제가 직업상 다른 곳을 가도 상담을 해줄 일들이 좀 많아요. 상담을 많이들 해드립니다. 고민거리가 막 머릿속에 차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저를 만나고 상담을 진행했을 때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려 봤겠죠. 잘안 됐을 때도 있고 잘 됐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가장 딱 뱉었을 때 상담을 받는 분이 눈동자가 명쾌해지는, 또렷해지는, 좀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이분들이 편안해할까? 그리고 해답을 찾은 것처럼 느낄까? 맞춰보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얘기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까요? 어떤 것들이 이 고민 많은 시대에, 힘든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한 번에 정리해 줬을까?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표현이. 잘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들었을 때그 얘기 들으면은 괜찮았어요? 다 해결됐어요? 가능성이 있다.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어도 괜찮았어요? 그말 들으니까 다 해결됐어, 다? 완전히 깔끔하게 찝찝함 없이? 자신의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취업할 수 있어요. 아, 취업이 고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늦지 않았다고요? 아니, 늦은 경우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뭐 질문을 질문으로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 큰일 나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 큰일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큰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은 또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남들도 똑같습니다. 아, 비슷한데? 잘하고 있어요. 다들 좀 주변까지는 왔는데, 뭘까요? 뭘까요? 정확히 맞춰보세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같이 찾는다.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했던 말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했던 얘기. 다 들어봤던 얘기일걸요? 그죠? 근데 그 찝찝함이 가시진 않을걸요?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도. 찝찝함이 가시지 않아요. 뭐냐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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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들이 다안 맞아요. 안 돼요. 비슷한 표현들을 해주셨으니까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 표현들이 다안 먹혀요. 해봤어요. 정상입니다가 제일 좋아요. 정상입니다. 왜일까? 왜 정상입니다가 좋을까? 자, 이제 우리 경제, 사회, 시간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냐? 왜 정상을 여러분들은 좋아하냐? 왜 여러분들 정상을 좋아하냐? 많이들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오지랖 사회고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이 땅덩어리는 작은데 모아 몰려서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해요. 심리적으로. 와, 땅덩어리가 작다고 해도 사람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도 아니고 이게 서울만 해도 엄청 큰데 어떻게 그러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경제적인 얘기도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이거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요즘은 특히나 뭐막 스무 살된뭐 잘하시는 분들도 막 엄청나시는데 뭐 저는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말 요즘에 잘안 하시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상황도 다 있습니다. 본인이 뒤처질까 봐가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일단 크게 본다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내가 집단에 소속할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집단에 소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직 원시 시대의 본능을 갖고 있고, 원시 시대 때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집단을 형성해야 된다였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집단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정상인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니까, 조금만 달라도 배척되는 문화니까 정상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서 봤던 내용을 조금 차용을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질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물질주의가 굉장히 심하고, 그 물질에는 능력이나 스펙 같은 경우도 좀 넓게 보면 포함이 된다고 저는 봐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중요한데, 왜냐? 서양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전쟁을 거치고, 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발전을 빠르게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한국인들이 불굴의 의지여서 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복했던 게, 우리 선조들의 그 불굴의 의지와, 광복에 대한, 광복 운동들과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외부 요소들도 되게 많았죠. 전쟁이라든지 2차 대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듯이, 우리 자립만으로 광복을 하진 못했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성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이루어낸 게 아니라 서양인들이 우리가 휘청휘청하는 동안 이미 다 깔아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먼저 쭉막 시행착오를 겪어서 깔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뒤따라서 쭉 고속도로처럼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이 그래서 굉장히 빨랐어요. 단지 우리나라의 능력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튼 이 빠른 성장 속에서 점점 물질에 대한 이 관성 같은 것들이 생긴 거야. 하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 거지. 막 빌딩이 숲이 생기고, 막 개발 한번 들어가면 막 이만큼 번져나가고, 옛날 강남을 한번 봐봐요. 옛날 강남은 그냥 밭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100년이 채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 어때요? 전 세계 어딜 갖다 놔도 강남만큼 발달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시가 많지는 않아요. 얼마나 빨리 발달했어요? 뭔가 하면 하는 대로 다 우리 손에 쥐어졌다라는 거죠. 승리에 취해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신앙심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물질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많은 용어들도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뭐냐면, 코로나 특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특수. 코로나 특수에는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어. 어려운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안할 거예요. 양적 완화가 뭐냐? 이 나라가 경제가 좀 어렵거나 뭐 금리 관련돼서 뭐좀 복잡한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돈을 풀어요. 돈이 너무 안 돌고 없으니까 급해서 우리가 돈을 더 찍을게 해서 은행에서 돈을 딱딱딱 찍어갖고 시장에다 풀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코로나 때잘 생각해보시면은 뭐 자영업자 망한다, 뭐 큰일 났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건 자영업자들만의 얘기였고,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꽤나 살기 좋은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하우스푸어다 뭐다 해갖고 막 영끌을 해서 집을 막다 사고, 막 카푸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돈도 없는데 막 월급 200만 원 받아서 180만 원을 벤츠 사는데 쓰고, 매달 벤츠 1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샤넬백을 산다고 막 전날 새벽부터 막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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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런을 했는데, 그러면 매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롤렉스 시계를 사려면은 신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신품은 1500만 원인데 리셀가가 막 2000만 원이고, 이런 시대가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돈보다 물질의 값어치가 너무 많이 올라왔던 시기였던 거죠. 우리가 그 시기를 이미 거쳤어요. 그 전에도 사실 이 증상은 있었지만 이 과정도 있었지만, 코로나에서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이 양적완의 부작용이 있겠죠. 이거는 코로나 때그 불을 끄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꺼지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지금 힘들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경쟁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됐죠. 너도 나도 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대학도 다 가고, 뭐 대학원도 뭐 너도 나도 가는 시대가 됐고, 돈도 너도 나도 잘 벌고,
다 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천정은 이미 빨리 와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더 성장할 데가 없어. 예전에는 여기서 빡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이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경쟁 심리는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데서 인스타 감성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포장도 덜 돼 있고 막 이상 공사판 같은 데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인스타 감성. 왜냐면 더 할 게 없는 거야. 고급진 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너도 나도 다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막 샤넬백 들고 이거 찍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튀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그게 인생의 승리고 그게 나에 대한 가장 큰 어필이라고 생각했고 행복이라고 신앙처럼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뭔가 튀고 싶어하고 튄다기보다는 더 나아가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자꾸 어필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필을 경쟁을 자꾸만 배워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려치기가 되는 거죠. 올려치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모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굉장히 하이클래스가 평균인 것처럼 보여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평균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외모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 TV만 봐도 다 막 일반인들도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나오고 조금만 평범해도 되게 못생긴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10년 전 방송 한번 보세요. 예능 프로, 시사 프로, 뭐 교양 프로 같은 것부터 뉴스부터 해서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10년 전 것만 봐도요. 저 연예인 되게 못생겼네. 저 사람은 뭔가 얼굴이 조금 좀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다 잘난 사람들만 나오고 잘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메이크업부터 막 반사판부터 막 화면 보정부터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평균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자, 결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관심 없어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줄줄줄. 결혼 얘기로 들어봅시다. 혼인율이 엄청 떨어지죠. 출산율도 엄청 떨어집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얘기가. 거의 흑사병보다 더 심한 재앙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나대요. 자, 둘러볼게요. 결혼하는 커플을 잘 보면요. 자, 결혼하는 커플의 70%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게 수치가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그냥 얼추만 보세요. 70% 이상이 수도권에 좀 중간급 이상 되는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이것도. 막 구축 막 20년 넘고 막 다 허물어가고 막 저 외지에 있는 거는 안 산대요. 좀 아파트라고 부를 만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커플만 결혼을 한대요. 보통 이 정도 되려면 대충 한 10억 컷을 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뭐 여성분들이 이제는 뭐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능력도 많고 많은 걸 보여주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집은 남자가 해가는 시대입니다. 아직도 어쩔 수 없어. 남자들 이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8부터 33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좀 빠른 나이지만 이 정도 나이를 보자면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4년제 대학만 나와도 벌써 27살이에요. 33까지만 해도 이제 한 5년밖에 일을 못했죠. 초년 때는 연봉도 작은데 자 10억이라고 하면은 보통 70% 대출을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줄 때는 보통. 그러면 3억은 있어야 돼. 못해도. 3억이 있어도 영끌이에요.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이에요 이게. 그런데 3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남자들이 이때 갔다 와서 초년생들이 이때까지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모으냐라는 거죠. 물론 여성분들이 해가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도 이 능력을 가진 분들 충분히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 문화상 지금은 대체로 남자분들이 많이 해가요 아직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평균으로 생각해요 다들. 여성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성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게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접근하니까 다들 나는 평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야. 상대 직업은 뭐여야 되고 연봉은 뭐여야 되고 집안은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이 붙어버린 이 조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채운 사람이 상위 1%라는 거지.
이거 결혼 업체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데이터가 상위 1%를 평균이라고 말하는 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아,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소탈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런 것들이 안 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좋은 마인드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회사를 가잖아. 신혼여행이 끝나고 회사 갔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번에 결혼했잖아. 상대 직업이 뭐야? 연봉은 얼마야? 집안은 어때? 신혼여행은 어때? 어디로 갔다 왔어? 물어본대요. 그리고 이 평균에 미달한다, 상위 1%의 평균에 미달하면은, 야, 너 그 결혼 괜찮은 거야? 진짜 해도 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하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귀로 들으면서 버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호지님이에요. 안 버텨진다라는 거지. 호지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현상을 겪어보면 이걸 털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 털어지잖아요. 이 평균의 늪이, 올려치기 된 평균의 늪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남산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남산 얘기. 남산이에요? 남산 케이블카가 있어.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요쯤에서 내려줘요. 타보신 분들 알아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고. 남산 되게 큰데 요 밑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 남산을 좋아해서 그래서 내려갔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기 언덕인데, 근데 저 위에서 한 5살 6살 돼 보이는 어린애가 뛰어오는 거야. 막 내리막을 딱 봐도 불안해. 아니나 다를까 제 바로 앞에서 넘어졌어요. 한 5m 앞에서, 4-5m 앞에서. 그래서 턱 넘어져. 어? 했지 저도.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 엄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일어나, 괜찮아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더라. 가만히.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도 육아 심리를 좀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거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은 공포를 어른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 부모님들 어떡하냐면, 아우 어떻게 하면서 막 등짝 때리면서, 그렇게 뛰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아유 다 찢어졌네, 어떻게 이렇게 피를 보고 그랬어,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 호들갑을 떠니까 이 아이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큰일이구나 라고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거예요. 아우 대학 안 가면 어떡해, 그거 대학 안 가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 막 몇 살 때는 뭐 뭐를 해야 되고 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배운단 말이야 공포를. 근데 뭐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뭐가 5살 6살짜리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얘가 안 넘어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얘가 넘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넘어져서 맨날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이 까지는 게 너무너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부모님도 가르쳐요. 공부하다가 뭐 좀 막혀가지고 안 되면, 아 어떡하지, 난 재능이 없나 봐, 뭐가 안 되나 봐, 일하다가 뭐가 좀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무시를 당하면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비정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고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할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29살 때였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부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 학원업계에 경험도 정말 많으신 분이셨어요. 다 아시는, 별별 학원들의 역사들도 다 아시고 너무 잔뼈가 굵으신 분인 거죠. 저를 잘 챙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저는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아니래요. 아직 너무 이르다, 20대에 지금 준비하는 게 너무 이르고 인맥도 더 필요하고 준비도 더 필요하고 뭐 자본도 필요하고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왜안 들었겠어요? 부원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감사한 분인데 부원장님은 학원을 차려본 적이 없거든. 안 해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냐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한테. 제가 옛날에도 그 경제 유튜버 분 영상을 보내드렸죠. 아,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부자가 너무 되고 싶으셨대요. 삼성 다니고 있었는데. 부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대. 그래갖고 재무설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재무설계사가 뭐 보험을 드시고 뭐 연금 보험을 드셔서 뭐 돈을 불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걸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거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리고 나서 집에 가고 나서 아차 싶었대요. 이 사람이 부자면 왜 재무설계사를 하고 있냐고요. 부자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묻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막 인터넷 가서 막 되도 않는 익명에 숨어서 말하는 사람들, 전문가인 척, 막 그럴싸하게 말하는 척,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 뭐 주변 선배들이 하는 말,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뤘습니까? 혹은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그냥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 말이 신빙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듣는 말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나도 못했으니까 너도 못해야 돼. 왜냐면 나도 못했으니까 너도 못해야 나의 실패가 정당화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냐는 거죠. 비정상과 정상이 바뀌어버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잘 보면.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가봐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그 문제가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고, 그 문제 자체도 정상일 수도 있고요. 뭐가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아, 진짜 비정상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TV만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월 천만 원못 벌면 바보로 취급하는 분위기였어, 막. 경제 관련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월 천만 원은 누가 그렇게 많이 번다고 그래요. 아직도 평균 임금이, 공급자 평균 임금이 200만 원대인 시대입니다, 아직도. 뭐가 평균이냐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파트 못 사면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28에 제대하고, 28에 졸업하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기본 4억, 5억을 벌어야 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라고요. 뭐가 진짜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온갖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막 반사판에 막 영상 보정에 예쁘게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말하는, 저는 제 외모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비정상의 시대가 나왔다, 와버렸다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가면 순탄대로로 가서 정상적으로 성공을 해갖고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되는 게 진짜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나라라고요, 지금. 시대고. 정말 뭐가 비정상이고 정상이냐고요. 옛날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에 옛날 TV 보거든요. 뭐 무한도전 10년, 15년 전 무한도전도 보고, 근데 시트콤도 보는데, 아, 편안해, 마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 하이킥을 보면요. 하숙생들 나오죠. 황정음님 말, 광수님 말. 잃어버렸어 하면서 막 나오잖아. 보면은 정상적이에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피부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나와. 집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막 뭐 녹이 슬었으면 녹이 슬은 대로 그냥 나와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진짜 많은 것들이 변했어. 요즘엔 TV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도 진짜 집이 깨끗하게 나오고,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맨날 메이크업해서 머리하고 다니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많이 달라요. 화면 앵글부터가 너무 달라. 예능이라 그래도 싹 차려입고 다림질 싹 하고 메이크업 싹 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로 나와요, 예능인들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남을 웃기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는데, 외모가 좋아야 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건 좋죠. TV 나오니까 깔끔한 건 좋은데, 무리할 정도로 상향평준화를 다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리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뭐 하나 안 되고, 뭐 좀 안 되면, 아, 비정상인데. 그러니까 포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 먼데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지. 그 상황에서 누가 뭘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한다는 거죠.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좋은 방향도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뭐가 정상인지. 우리들은 과연 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말하고 정상으로 비정상으로 말하고 바꿔서 계속 다 바꿔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 말도 맞습니다. 리스크를 접은 적이 없는 세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20대 취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은 여러분 시대가 뭐냐면, 그 어릴 때부터 막 조기 교육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이제 점점 경쟁이 엄청 심화되던 시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할 때쯤부터 나왔던 말이 그 결정장애라고. 그때부터 나왔어요. 저 어릴 때는 없었어요, 그 말이.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엘리트로 키우려면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요. 가장 최적화된 길로 빠르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어른들이 정해줘야 돼요, 이 길을.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 내 인생은 비정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지금. 인스타 한번 한 시간만 둘러보세요. 연예인같이 안 생기면 인스타에선 사진 올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 세상에 몇 명이나 돼요. 길거리 나가보면 알잖아. 괴리감 느껴지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너도 나도 다 해외 나가는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자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모든 과정.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이 목적성이라는 거, 이것이 집단을 유지시키고 내가 속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너무 멀다라는 거지. 나도 샤넬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도 2,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야 될 것 같고, 나도 벤츠를 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나도 20살의 존잘이어야 되고, 그건 안 되더라도 빨리빨리 취업해서 엄청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지적을 받거나 틀리는 게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비정상이고 집단에 소속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근데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결혼이 저는 늦어요. 30대 분들 중에 결혼 늦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결혼한다고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고 또 다 좋아질 것도 아니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라고. 사실은 남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랑. 아시겠죠?